다음 소식입니다. 의대생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대학 총장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2,000명 증원 원칙은 유지하되 2025학년도에 한해서만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의 원래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자율 증원을 건의한 지 하루 만에 정부는 빠르게 답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 기자회견에 나서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을 낸 6개 국립대학을 포함해 증원을 받은 전국 32개 의대에 2025학년도에 한해 정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 원칙은 그대로라면서도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환자 불안과 수험생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재안을 처음 제시한 충북대, 경북대 등 6개 거점 국립대들은 절반만 모집할 걸로 알려졌는데 그럴 경우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외 모든 대학이 동참한다면 최대 1,000명까지 조정될 수 있지만 대학마다 입장은 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대 양호봉 총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수가 58명으로 소규모란 입장을 밝혀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상당수 다른 대학은 논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정원 조정 가능성이 감지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에 가까운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병원의 임상 교수님들하고 의과대학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